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옷이 냄새가. 아, 이거 저기 제대로 안 빨렸네. 이 옷 약간 신내 나네. 아, 이런 거 기분 되게 안 좋은데. 뭔지 알지? 막 티셔츠 하나 딱 빨아가지고 딱 입었는데 약간 물 쪘네라고 해야 되나? 어, 섬유유연제 냄새 하나도 안 날 때. 어, 살쪄서 돼지 누린내 나는 거예요. 꺼져. 재미도 없고. 얍! 얍! 딸깍! 옷을 방금 갈아야 했는데 뭔 개소리야. 사람 왜 돼지 누린내가 뭐야? 돼지 누린내가. 아, 페브리즈 뿌리면 돼요? 아, 괜찮아. 그냥 뭐 방송 끝나고 그냥 샤워 한번 하지 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그거야. 옷을 빨고 나서 좀 오랫동안 넣어놨다가 바로 건조기에다 바로 안 넣고 조금 몇 시간 있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어, 발 안 빼서 그래. 세탁기 청소는 하는데. 어, 약간 그 약간 신네.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상차림비를 못 받을 거예요, 아마. 올려놔도 만족스럽게 되진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 이제 매주 토요일은 이제 유튜브 업로드용 컨텐츠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 바이크 내일 타러 가기로 했어요. 내일 평화의 댐 갑니다. 평화의 댐. 저희 지금 오픈톡 애들이랑 해가지고 저까지 포함해서 한 7명, 예, 내일 투어를 다녀올 거예요. 왕복으로 일단은 코스 딱 정해졌어. 지도 집 잠수교. 아, 세빛둥둥섬이죠. 세빛둥둥섬. 경유지를 두 군데를 더 들려야지. 세빛섬. 그리고 거기 이름이 들밥. 들밥. 포천에 있는 들밥이라는, 어, 그 아구찜 집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들밥. 그리고 어, 이름이 들밥이야 진짜로. 식당 이름이 세아가 추천해줬어. 아, 맞다. 세아 왜 집에 안 오냐? 우리 집에? 어, 이따가 오기로, 저녁에 오기로 했는데 이 새끼 왜 안 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집에 자고 오나 설마? 엄마. 마. 아. 예, 마. 아. 어디야, 마. 아. 아직 진전 마. 아. 언제 와, 마. 아. 곧 감 마. 아. 알았어, 빨리 와, 마. 아. 알겠어. 아, 엄마. 꺼져. 오케이. 응, 아니에요. 그리고 세빛섬 들밥. 그 다음에 저 평화의 댐. 이렇게 쳐가지고 보면
몇 킬로냐면 여러분들 대충 봐도 한 400 되겠다. 450. 어. 세비섬 찍고 들밥 찍고 평댐 공공주차장으로 간다. 왜 202km밖에 안 나오지? 202km로 나오네. 오. 뒤에 왕복 400이네. 잠수교에서 10시까지 모이기로 했어. 10시까지. 잠수교에서 10시까지 모여서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꿀잼 코스.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꿀잼 코스. 이 최종 목적지. 오늘도 그리고 파주 갔다 왔어. 오늘도 파주 가가지고 낙지 먹고 왔음. 새야 만나고. 들밥? 몰라. 새야가 오늘, 그러니까 오늘 원래 우리가 새야가 11시까지 저 우리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미친놈이 11시 50분에 온 거야. 졸라 늦게 출발했지. 12시 10분? 그때쯤 출발해가지고 파주 가서 있다가 파주에 그 헤이리 마을이라고 있어. 헤이리 마을 가가지고 낙지 먹었어. 낙지 마을? 아 낙지 마을이 아니라 낙지 뭐 있는데 몰라. 아무튼 낙지 땡땡, 낙지 땡땡 가가지고 낙지 먹고 낙지 볶음 먹고 거기 옆에 이제 슬로피 타운이라고 그 라이더 카페 있는데 뭐 얘기해서 뭐 할 거야? 모르잖아 어딘지. 안 가르쳐 줘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파주 갔다 그냥 집에 왔어요. 피곤해가지고. 아니 낙지 땡땡이었어. 그래서 오늘 저 유튜브 업로드용 콘텐츠 하고 좀 방송하고 그러고 새벽에 6시까지 하는 건 좀 무리고 좀 자고 그러고 바로 가야지. 착한 낙지 아니야. 뭐 오늘 너무 그 덥더라. 오늘 진짜 덥더라 여러분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막 짜증나. 햇빛이 너무 세니까 집에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러고 나가도 헬멧 안에 있으니까 나는 두피에서 땀이 엄청날 거 아니야. 머리 이쁘게 다 세팅해놓고 나서 결국은 머리 망치지. 이제 복면 쓰고 그 상태에서 헬멧 쓰고 그러고 이제 지하주차장 딱 내려가가지고 시동 걸고 나가면 거기서부터 막 온몸에 땀이 나. 미니진 새 소식 들으셨냐고요? 미니진 새 소식이 뭐예요? 반박 기사 같은 거 올라왔어요? 못 봤는데. 뭐라든가요? 미니진이 하는 말은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속으신 거예요. 저희 하이브는 미니진을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학대가 아니라 미니진을 나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형이 방시혁이면 미니진 싫을 것 같냐고? 방시혁, 나 솔직히 근데 난 방시혁도 좀 이해가 가. 왜냐면 아이브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리고 에스파를 밟을 수 있다라는 자기 머릿속의 그 계산 하에 뭔가 자기 진두지휘대로 따라주길 바랬는데 좀 나중에 데뷔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줬으면 어땠을까. 뉴진스는 어쨌건 포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데뷔를 하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데뷔를 하건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 솔직하게 말해서. 어쨌건 방시혁이 내놓은 그 르세라핌도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내가 방시혁이었다고 했으면 말 안 듣는 그런 직원이 있거나 말 안 듣는 이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 방시혁이 원래 말투가 그렇다던데? 방시혁이 사회성 개떨어진대. 집에서 계속 작곡만 하고 컴퓨터 앞에서만 있던 사람이라서 거의 몸뚱아리는 가요계의 코트잖아, 진짜. 그래서 사회성 많이 떨어진대. 약간 오덕이래, 오덕. 오늘은 여러분도 부담 없이 보세요. 예, 저 뭐 안 킬게요. 목표 그냥 별풍선 빵개로 끝나도 어쨌건 오늘 유튜브 컨텐츠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완전 무보수로 방송하는 느낌이 좀 들지만 뭐 예, 맨날 여러분도 쥐어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이구. 철사모가 100개를 쏘면서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 나 원래 욕심 없었거든. 오늘 여러분들한테 별풍 진짜 안 받으려고 그랬어. 근데 철사모 때문에 철사모가 100개를 주니까 갑자기 내가 생산적으로 변했어. 그래서 컨텐츠 상차림 비용은 오늘도 5,000개야 이 자식들아.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짤 거야. 야, 뭘 지송이야. 네가 별풍선 쏴놓고 당당하게 쏘고 너무 좋습니다 형님. 돈 버셔야지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5,000개 맞죠? 오늘? 예. 장난이야. 즐거우시죠 코트님? 네,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호감작해도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바라고 내가 겸손 떨지 않아. 여러분 지독한 시청자거든 여러분들은. 다음에도 뵐게요. 노우님 생각 고맙습니다. 아, 우참 챌린지. 우참 챌린지가 욕을 많이 먹었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풀영상 채널에 가보면 우참 챌린지 풀영상은 항상 조회수가 잘 나와. 1화 때부터 해가지고. 맞지, 랄프야? 욕하면서 보는 거야. 사람들이 욕하면서 보는 거야. 네, 오늘 코웃 합니다. 오늘은 성지합 창단 하고 그러고 코웃도 할 거예요. 예. 종말의 바보 망했다면서요? 형 힘내. 18개 쏘면서 힘내라는 거는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 이거 망했대. 사람들이 다 1편 보다가 하차했어. 보통은 다음 정거장까지라도 가거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달리는 도중에 그냥 내려버렸어.
그건 뭐냐면 다시는 안 본다는 거야. 사람들이 1편까지 보고 끄고 하면은 뭔가 다음에 볼만한 그 의향이 조금은 있다는 거거든. 근데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냥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라는 거는 다시는 그 버스를 타지 않겠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1편은 보다가 하차했어. 아니 근데 나는 OTT를 볼 때 사람들이 진짜 열이면 열 아 열 명 아니 열 10중 8구 진짜 10중 8구 재밌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그런 OTT를 보고 약간 좀 인간 지표 맹키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결국 아니 난 진짜로 OTT 같은 거 볼 때는 막 재밌는 걸 찾아서 봐야겠다 하고 내가 관심 있어서 찾질 않아. 그냥 나는 어떻게 보면 나도 진짜 인간 지표인데 나는 대중 속의 대중이야. 뭔 말인지 알아? 사람들이 다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밌어요. 더글놀이 재밌어요. 거의 완결 날 때쯤 거의 80% 진행됐을 때쯤 그때 나는 승차한단 말이야 OTT를. 그래가지고 뭐 나한테 재밌는 거 본 거 있냐고 물어보면은 뭐 신박한 거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 진짜 대중 속의 대중이야. 나는 진짜 인간 지표라서. 근데 종말의 바보는 진짜 망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3채는 재밌게 봤어. 부연 설명을 유튜브로 가이드라인을 좀 보고 들어간 거라서 좀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봐야 돼 3채는. 그냥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본다고 하면 약간 복잡하고 이게 뭐지? 싶어. 오빠야 범죄도시 봤어요. 오빠 말 딱 기억나더라. 그죠? 공감 가죠? 이제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범죄도시가 이제 300만을 찍었으니까. 나는 강일구 형사님이었나? 강일권이니? 강일 얘기 안 할게. 갈고리가 나오니까 안 봐. 얘기 안 해야겠다. 얘기 안 해야겠다. 다음 주는 얘기해 될 듯. 오늘 봤는데 딱 2143이라고. 나도 2143이야. 2143이 맞아. 왜냐면 장채는 좀 포스가 없어. 나는 장채는 별로 포스 없다고 생각해. 난 별로. 아니 재밌긴 했는데 2일이라는 거지. 2143 1243 적어대요. 나 강해상이 좀 더 포스 있고 범죄도시 빌런 강력한 순으로 나열하자면 역시 강해상이 나는 1등인 것 같아. 예? 빌런 순위, 빌런 전투력 순위. 강해상? 아니 근데 강해상이 그러니까 그 포스 말하는 거야. 포스. 어쨌건 저기 마석도 앞에선 다 평등해. 마석도 앞에선 다 평등하지. 잔혹했죠. 왜냐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범죄도시 4를 보고 나서 빌런들의 서사가 이제 앞으로는 좀 나았으면 좋겠다. 얘가 왜 이렇게 악독하고 뭔가 집요하고 뭔가 이렇게 악랄한 빌런인지에 대한 좀 그런 서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마치 그 독전의 이 선생 그 컨테이너에서 막
그런 일을 당했던 거, 그럼 좀 더 몰입감이 올라간단 말이지.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꺼냈는데, 강혜상은 이례적으로 봉고신에서 포스가 개지려가지고, 그냥 사람 자체가 그냥 인자강이란 말 있잖아. 말 그대로 인자악이야. 인간 자체가 겁나 악해. 그런 봉고신으로 한번 싹 몰입 주고 나니까 나는 2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사실.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봉고신 때문에 나는 이제 그랬던 거야. 그 약간 그 사막여우 같은 그 표정으로 딱 또 손석구가 눈이 약간 봉황눈이잖아. 눈이 되게 길고 약간 찢어져 있는 눈이라서 굉장히 날카롭고 매서운 모습이었잖아. 근데 그냥 김무열 안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거는 자네가 김무열을 너무 후려치는 것 같은데. 백창기 연기 잘했음. 김무열 괜찮았어. 잘했어요. 다음 시리즈에는 마석도를 후들겨 패는 빌런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냥 마석도가, 그러니까 다음 편은 이렇게 제작해야 돼. 다음 편은 마석도가 함정에 빠져. 그래가지고 불이 다 꺼져버려. 마석도가 딱 왔는데 딱 그 무스탕 입고 딱 왔어. 어떤 개새끼여 이러고 왔는데 불이 다 꺼지는 거야.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딱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문이 팡 닫히면서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마석도가 행방불명이 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불 다 꺼지고. 초반에 그럼 머리 또 확 올라가지. 그래서 이제 그 주변 형사들이 마석도 찾고, 회복하고, 엄청 망가진 그 마석도를 좀, 그래서 막 악의에 찬, 그래서 빌런을 결국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빌런을 죽여서 경찰 신분에 위협이 생겨.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고 끝나. 그래서 이제 다음 편은, 범죄도시 6편은 교도소에서 시작되는 거야. 존나, 아 미쳤다. 나 진짜 나 감독할까? 아 진짜 나 여러분 나 감독해야 될 것 같은데? 머리 또 확 올라가잖아. 맞지? 5편에서 그렇게 끝나면은 마치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가기 전에 그 히어로들 다 막 히어로들 절반이 날아가고 막 죽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막 충격 먹고 그러고 나서 영화 딱 끝나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김상중 만나서 나쁜 녀석들 결성. 아 그래서 김상중이 갑자기 나타나. 너 이 개새끼 물지도 못할 거면 지지도 마 이 개새끼야. 이렇게 딱 나오고 거기서 이제 딱 그거는 개소리고요. 그거는 개소리고. 유세윤이 왜 나와? 영화에 유세윤 나올 일이 뭐가 있어? 오늘 성지합 창단은 정확하게 12시 반에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뭐 이제 상차림 비용을 안 받고 가기로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 그래서 완전 유니버스를 만들자. 스릴러 유니버스. 그래가지고 이제 마석도가 범죄도시 6편에서 교도소에서 딱 시작됐는데 갑자기 깜빡문 탁 열리더니 한석규가 딱 이러고 있다가 도가 마석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다. 어, 재밌겠다. 재밌겠어. 전편에 나왔던 빌런들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안 할걸? 손석구도 윤계상도 안 할 듯? 안 하지. 왜냐면은 각자 연기 욕심 꽤나 큰 배우들인데 그런 뭔가 자기 복제 하고 작품 욕심이 많은데 안 하지. 커리어의 5점은 아니겠지만 뭔가 좀 범죄도시의 그 인기에 약간 편승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윤계상이랑 죽어도 안 할 듯. 손석구랑 거절하기엔 매우 큰 돈이었다. 그냥 범죄도시 5편은 무조건 마석도가 어디 이제 함정에 빠져가지고 불이 탁 꺼지면서 그러고 마석도가 실종돼야 돼.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빌런을 죽여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경찰 배지 뺏기고 그러고 깜빵에 딱 들어가는 엔딩으로 끝내야 돼 마석도가. 그래야 이제 6편은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게끔 장치를 심는 거지. 네, 범죄도시 뭐 썰은 풀영상 채널에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차림비 없나요? 육즙 과즙님께서 상차림 비용을 물어봤다라는 것은 저한테 메뉴판을 주문하신 거잖아요. 벨 딱 누르신 다음에 예. 네. 그래서 메뉴판 좀 주세요 하신 거죠. 오케이. 바로 깔아드릴게요. 예. 쏘세요. 30초 드립니다. 지금 11시 51분이거든요. 11시 52분까지. 예. 왜 나에 대한 기준은 엄격한데. 들어가시고요. 오늘은 비로그인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랙은 안 할 텐데요. 예. 채팅은 못 치시겠네요. 바이바이 강퇴. 애써 지금 뭔가 오늘 유튜브 업로드용 컨텐츠 하는 날이라서 뭔가 백성들 고열을 쥐어짜지 않는 9번 탐관올인데 한 번은 착한 그런 지금 느낌으로 굽어 살피려고 하고 있었는데 딱 오늘 컨텐츠 상차림 비용 없나요? 물어본다? 이거는 뭔가 나를 시험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프닝 이제 예열 토크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 누군가가 뭐 100개씩 싸주고 뭐 이렇게 싸준다면 너무 오늘 유튜브 컨텐츠용 방송을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Here we go. Hello, Damian. Thank you, appreciate. What can I do for you? Oh, thank you, thank you.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spectacle and exciting.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Everything's gonna be okay. Thank you. 200개 고맙습니다. 예. 네. What can I do for you? 아니, 별풍선 쐈는데 뭐 어글리 페이스 이런 거는 안 하죠. 네. 오늘 성지합창단이 범진의 인사예요. 돌아서는 너를 보면 하, 노래 좋더라고. 예. 네. 요거 하고 다음 주 노래도 하나 정해야 되는데 도저히 없어가지고 아마 다음 주 토요일은 추억의 발라드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디케이 영어는 음원 파워가 그닥이야. 귀현 광화문에서 이건 그렇게 추억은 아닌데요. 귀현 최근에 나온 노래다. 버즈에 가시했지 우리. 가시 안 했어요. 가시 안 했어? 가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주 성지합창단 곡 정하는 거 유튜브 하이라이트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투표를 올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당첨된 걸로 그걸로 가자. 시청자분들 의견 또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곡 한 4개 정도 해가지고 가는 걸로. 육즙가죽 강태 풀어주세요. 100개 쏠게요. 오케이. 부캐로 들어왔구만. 그러게 왜 까불었어요. 강태 풀어줘 랄프야. 다시 들어와서 100개 시간을 줄게. 58분까지 아니야. 별풍선 100개 쏘면 아가리 안 닥치고 봐도 돼. 아가리를 열 쩍 벌면서 쩍 벌리면서 방송 봐도 돼. 5분 달라고? 100개 충전하는데 5분 걸린다고? 좀 짜치는데. 100개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어그로 끈다고? 에반데. 알았어. 12시 안까지. 12시 안에 안 터진다. 아이디 두 개 다 블랙 할 거야. 예. 왜냐면 부캐로 들어와서 굳이 채팅을 치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인지할 수 있게 모두에게 알렸어. 이제 가중이 되기 때문에 원브쿠크이 아닌 고맙습니다. 18개 감사합니다. 나는 악마가 아니라 딜을 하는 거지. 난 딜을 잘하는 거지. 나 진짜 근데 칼같이 할 거야. 블랙 12시간까지 빠르게 충전 중이라고? 빨리 충전해. 빠르게 그 누구보다 빠르게 충전해줘. 그리고 나 오늘 라이딩 갔다가 오고 나서 진짜 느낀 게 있어. 나 진짜 좀 작년에 비해 살이 좀 많이 쪘더라. 까루 갓소이 방송 느낌 나는구나. 세월 많이 흘렀다 그죠? 긁으려고 괜히 저 약간 추억의 BJ들 소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예, 하지만 가볍게 무시할게. 같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시청료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웃할 때 웃는 기준이 있냐고요? 그냥 저는 자연빵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보다가 웃기면 터지는 거죠. 예. 네. 이런 걸 준비해 주세요. 이런 게 저는 웃겨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뭔가 예. 네. 웃기면 웃는 거지. 웃기면 웃는 거지. 아, 오늘 발이 갔다 오고 나서 진짜 와. 작년에 입었던 그 자켓이, 그 라이딩 자켓이, 오, 너무 자크가 힘겹게 잠겨. 그래서 아, 살 쪘네. 작년에 비해 살이 좀 쪘네. 그 느낌이 확 나더라고. 그래서 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조금 약간 배달을 좀 줄여야 되겠어. 배달을 너무 많이 시켰어. 탄수화물만 좀 좀. 아, 근데 먹는 걸 좀 줄여야지. 먹는 양을. 좀 적어놔야겠다. 방제도 좀 바꿔놔야겠다. 부장님 서류 작성한 것 같아. 허리를 고추세요, 이거. 나 혼자 산다 봤는데 저 파뮤? 세명 이장우
전현무, 박나래 세 명 다 살 뺀 거 보니까 지리더라. 세 달 만에 22kg 뺀 이장훈 미쳤더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좀 배달 음식 조금 줄이는 느낌으로만 해도 그거 그냥 한 2주만 해도 그냥 3kg, 4kg 그냥 빠지거든. 조금 먹는 거라도 좀 줄여야겠다. 왜냐면 이제 내 맞춤형 단기 다이어트라고 봐야지. 다이어트도 아니야 사실. 그냥 건강관리지 뭐. 성잡창단은 이제 저 우리 또 예열 토크 끝나고, 예, 오프닝 끝나고 그러고 이제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미리 여러분들 디스코드 노래하는 코트 채널 들어오셔서, 예,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래가 그렇게 막 되게 난이도가 높은 막 고음 많이 나오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서, 고음 남발되는 노래가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저 노래를 음색으로 좀 불러주시면 좋겠네. 성적순단 빨리 끝날라나? 늦게 끝날라나? 금방 끝날 거지. 1, 2, 3, 4가 쉬어가지고. 금방 끝나면은 또 바로 또 우참 챌린지 하고. 방송하고 조금 잠을 뭐 두어 시간이라도 자긴 자야 돼. 아니 오늘 낮에 잠깐 햇빛 받고 조금 뭐 서 있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것만으로 이게 살이 타는 건지 얼굴이 약간 열감이 좀 있네. 내일은 꼭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야 되겠다. 이 선크림 안 바르면 피부 완전 상하겠구만. 잠깐 나갔다 온 건데도 좀 탄 것 같아 얼굴이 내가 지금. 일요일은 투어 갔다가 와서 또 월요일은 강원랜드 가니까 이번에 랄프랑 갈 때는 개인 텀블러 하나씩 챙겨가려고. 강원랜드 갈 때 진짜 개꿀템 하나 있어. 요거 개꿀템이야. 텀블러 포켓이 있는 슬링백. 이거 미쳤어. 음료도 먹으면서, 음료도 이제 그 종이컵에서 계속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야. 되게 넓어갖고, 게임하다가 또, 야, 목마르다. 뭐 좀, 음료수 좀 마시러 가자. 그러면은, 한 50m는 걸어야 돼. 아니, 왕복 한 100m 정도 될 거야. 걸어야 돼 또. 이제 그러느니, 그냥 아예 그냥 딱 개인 텀블러로 꽉 채워가지고,
슬링백에다가 저 텀블러 포켓 있는 요런 가방 있으면 진짜 완전 강원랜드 템이야 이거. 어. 디스코드 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뭘로? 뭘로? 예. 네. 디스코드가 근데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긴 한데 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지. 예. 디스코드 모르는 사람도 은근히 또 있어. 오늘은 저 코트를 웃겨라 영상 몇 개 정도 준비됐어요? 그래도 200개야? 와, 시청자들이 그렇게 욕하는데도 그래도 꿋꿋이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네. 진짜 상금을 받기 위해 고난의 이 자료 수집을 해주시네. 폐지 안 됐나요? 아니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욕은 먹는데 조회수가 잘 나와서. 이번엔 다르겠지. 그리고 내가 빵 터진 얼굴이 썸네일에 나오고 크크크크 이런 게 나오면 클릭 마려워 솔직히. 그렇죠. 뭐 때문에 온지 하고 물어본다. 클릭 마렵지. 디코 채널 가입을 아직 못 하셨어요? 디코 가입을 힘들어 하시네. 병신년이라는 게 되게 회원 가입 못 했다고 병신년이라고 쌍욕박 내요. 너무 강하게 대응하시네. 못할 수도 있지.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알려줌. 그건 맞죠. 알려주는 거. 귀찮아. 귀찮은 내 입장도 생각해봐야지. 시원하게 제가 잘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코트님 성지합 창단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뭐 이거라도 받으시고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300개 딱 쏘잖아. 그럼 바로. 길라잡이 해주지, 길라잡이. 원격제어 해주지, 원격제어. 예. 아 이제 에어컨의 계절이 왔구만. 너무 빨리 왔어. 한 5월달까지는 버텼던 것 같은데. 아 너무 더워 진짜로. 반팔 반바지 뭐
근데 또 이제 안전장비 안 한 날에 사고 난 날이 또 있어. 바이크 영상 좀 올리라고요. 올릴 거예요 이제 조만간. 안 그래도 그 저 뭐야 내일 투어 갈 때 고프로랑 이런 것도 좀 챙겨가지고 갈 거예요. 예. 네. 박스에다가 그 저 뭐야 셀카봉 그 저 액션캠 챙기고 배터리 챙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예. 요거 액션캠이랑 요거랑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헬멧에 꽂아놓고 아예 세팅을 다 해놔. 그러고 바로 출발하게. 이따가 10시까지 잠수교 가야 되니까 9시에는 출발해야지. 아이고. 안나 형님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 라이브 오직에 반님들 취업 부셔버려서 항상 잘 때마다 형 유튜브 틀어놓고 있습니다. 아유 시작이 고마워.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성접창단 이제 그 참여하실 분들은 예 위에 그 문구에 맞게 예, 가이드라인에 맞게 들어가셔서 음질 세팅하시고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도전곡은 범진의 인사예요. 범진의 인사. 음색 좋으신 분들이 좀 유리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성지합체나 끝나면은 바로 코트로 웃겨라 우참 챌린지 하고 그러고 시간 좀 보고 그렇게 좀 오늘 좀 일찍 마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매주 토요일은 내가 저 상차림 비용을 또 안 받잖아. 에. 친구야, 너 방송 자주 보던 애 같은데 좀 약간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니까 블랙 말이 없네. 들어가라. 아니 난 나한테 막 그냥 대놓고 욕하는 사람보다 저런 애들이 더 싫어. 어디 모자란 애들이 좀 싫어. 왜 내 시청자 수가 왜 강퇴 당했네? 왜?
내일 여행 갔다가 방송 키냐고. 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시면 키죠, 당연히. 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면 제가 좀 키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건 싫어요. 근데 이제 예. 말로만 하는 건 싫습니다. 안소가 오늘 방송 전까지, 아 근데 이거 뭐 솔직히 인질극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방송 키는지 안 키는지 이거 가지고 뭐 짜치게 인질극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예. 내일의 컨디션과 내일의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이제 보고 그러고 키면은 키고. 그 월요일 날 랄프랑 그 강원랜드 가는 것도 유튜브 찍으러 가는 거야. 이번 유튜브 찍으려고. 안에서 못 찍는데 안에서 게임하는 걸 안 찍지, 바보야. 그냥 이제 강원랜드 갑니다 해가지고 가면서 뭐 좀 토크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찍는 거지. 안 가본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래서 리뷰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컨텐츠 10분 남았습니다. 컨텐츠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아예 확률이 제로에 가깝게 예, 안 나오거든요, 별풍선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10분, 이 남은 10분 동안 예, 오늘 방송 힘내라고 뭐 그런 의미로 예, 십시일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낮에 이렇게 그 밖에 외출하고 그러고 왔는데 와 차가 너무 많더라.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진짜 차가 많아. 원래 차가 많이 이제 다니는 곳은 역시 서울이고,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권, 서울이 있으면은 이제 이쪽 이제 경기 남부지방, 경기 뭐 이제 남부지방이랑 이제 그 강원도 쪽, 그쪽에 이제 대부분 많이 몰려 있어, 교통량이.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거진 이제 거의 북쪽으로 간단 말이야. 일산, 뭐 파주, 이쪽으로 이제 포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가는데, 와, 오늘은 뭐 파주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 헤이리 마을에. 파주가 사실 헤이리 마을 원툴이거든. 물론 뭐 밥 먹으러 이제 낙지 먹으러 이제 헤이리 마을 갔었는데, 와, 교통량이 어마어마하더라. 아이고, 오늘도 재밌게 해주십시오. 레전드 공공님 고맙습니다. 10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레전드 공공님. 예. 아이키 뭐지? 드디어 라이브. 아이고, 레전드 공공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전드 공공님 자주 오세요.
자, 이렇게 유튜브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오늘은 생방송을 좀 챙겨봐야겠다 해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좀 나셔서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또 행차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레전드 공공님처럼 예, 팬가입이라도 하고 좀 뭔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에 예, 약간 붕 떠 있는 요 시간에 여러분들이 팬가입해 주시고 예, 눈도장 한번 딱 받고 예, 그럼 다음에 또 오시면은 우리가 또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유튜브에서 넘어오신 분들.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은 성잡창단이랑 코트를 웃겨라. 5회차죠? 5회차. 예. 오늘 성격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난 솔직히. 왜냐면은 이게 노래가 난이도가 낮아도 뭐 고음이 많이 없어도 그 음색이 중요해가지고 진짜 사실 쉬운 노래라는 건 없어. 동요 빼고 동요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내 목소리로 부르는 그냥 진짜 단조롭게 음만 맞추는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사실 실용음악이라는 거는 또 이 원곡의 그 좀 느낌을 내긴 내야 돼. 모창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난이도가 그렇게 안 높아, 고음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조금 디테일하게 불러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 그거를 잘 캐치해가지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제로 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시작하자. 조스로 갈까요? 예, 조스바 하나 줘. 조스바. 예. 조스바 하나 싹 빨고 그러고 시작합시다. 예. 오늘 오프닝은 그냥 담백하게 올려라. 또 은근히 막 재미의 농도가 막 짙지 않아도 그냥 풀영상에 뭐라도 올라오면은 보겠다는 마인드로 이 충성도가 높은 그런 구독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에게 오늘 이거밖에 안 올라왔어? 이런 분들도 있어. 그래서 네. 오늘 오프닝 토크는 그냥 통으로 올리자. 네, 저는 다 올려도 진짜 기술 좋아졌다. 어떻게 제로 칼로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지? 맛을? 개 신기해. 확실히 인류의 발전은 이과가 다 해내는 것 같아. 수준은 문과가 책임지고 진보는 이과가 하는 거야. 내가 이과잖아. 내가 이과잖아. 천문학 전공했잖아 내가. 그 개무시 해줄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저거는 빈정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꽤나 이제 그 박사한테 갑자기 서울대 나오셨어요? 128 곱하기 32는 이거야. 그런 거 부들부들하지. 이미 내 머릿속에 답이 있지만 그걸 대답해 주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 저 천문학 전공했는데요. 시청자 무시 엄청 하네. 진짜 뭘 무시했는데 내가 뭘 무시했는데. 아, 예일대 심리학과 나왔다는 거, 그건 이제 복수 전공. 사건의 지평선 아냐고? 장난하니? 어디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나한테 내고 있어? 근데 모르고 양자역학이 뭔 줄 알아? 양자역학 알아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양자역학도 모르는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자괴감 안 드세요? 가끔씩 이렇게 유아태행적인 행동을 해줘야 시청자분들 좋아해요. 이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지식의 저주? 너무 지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들이 못 따라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유아태행을 해줘야 돼. 이거 다 먹고 합시다. 예. 30분 돼가지고 방제복 보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30분 내에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빨이 시려서 앞니로밖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먹고 성지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늦게 먹는다고? 뭔 소리야. 최대한 빨리 먹고 있는데 지금. 범도포 그 리뷰는 풀영상 채널에 있어요. 보세요. 굉장히 공감가게 제가 잘 설명해놨습니다.
근데 워낙 볼륨화가 없으니까. 최애 아이스크림? 좀 비싼 아이스크림. 그 뭐지? 그 아이스크림 밀도 개쩌는 거? 뭔 젤라? 젤라또. 젤라또 같은 거 좋아해.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 채팅창. 아 빨리 먹어. 아씨. 야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네 성지합 창단 참여하려고 이 새끼야. 내가 지금 네랑 같은 시간에 내가 지금 방송 보면서 내가 지금 디스코드 가입까지 해가지고 대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씨, 너 아이스크림 먹는데 진짜 빨리 안 처먹을래 진짜 코트야? 최대한 빨리 먹고 있어 지금. 빨리 먹으려고 원래 스크류바 먹어야 되는데 스크류 갖고 양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원래 지금 주스바로 빨리 먹으려고 여러분들 배려한 거잖아. 조스바는 갈비대를 만들어야 돼. 갈비대를 만들어가지고 딱 이 모양이 나올 때 요때 이제 옆부터 해가지고 먹는 거야. 세로로 이렇게까지 먹고 딱 요정도 당겨서 갈비대 딱 가로로 바꾼 다음에 가로모드로 이렇게 먹어야지. 우리 할머니도 니보다는 아이스크림 빨리 먹겠다. 진짜? 할머니가 이가 없으니까. 순간 뜨끔했다. 이런 시바르 새끼. 아, 조스바 맨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거 이 그 피자 꼬다리 그 뭐지? 끝에 있는 거? 피자 도우 같은 이 부분 난 좀 별로야. 이빨을 먹을 때. 아니, 뽀드득 하는데 이게 별로야. 식감이. 맞아 소름돋아. 내 말이 다 먹었잖아. 아니야, 메가톤은 이 느낌 아니지. 메가톤은 약간 젤리같이 이렇게 꾸덕꾸덕 해가지고 걔는 어느 부분을 베어 먹어도 약간 그거 같지. 캐러멜.
참 하찮다. 아이스크림 다 먹었는데 오! 다 먹었다! 와 드디어! 오늘은 헤드셋 안 쓰, 헤드폰 안 쓰고 이어폰 써야겠다. 이어폰? 어. 아 근데 진짜 잠깐만 나 오줌 좀 싸고 나 오줌 좀 싸고 올게. 세팅 해놓을게. 어 세팅 다 해놔. 세팅 싹 다 해놔.